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들과 함께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소개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명걸리의 김태진입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한창입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막상 합격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부족한 점이 느껴지거나 혹은 어, 자신 스스로가 어떤 경쟁에서 위축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성공의 시작은 긍정의 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잠매 거진 앞서서 만나 보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얼굴들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모셔 봤습니다 지난 8월이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역시나 종합 우승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차질 했습니다 그 주역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메시지를 이분들이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번 대회 선수단의. 총무가 부감독님이십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팀 장윤석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43회 상파울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부감독을 맡고 있는 장윤석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우리 사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선수단에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홍일점이십니다. 화회장식 직종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가현정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회장식 가현정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대회 재과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우리 이정욱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과 직종의 이정욱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 동력제어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우리 MVP 강민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력제어 직종 강민수입니다. 와, 이 메달이 몇 개예요?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두개 수상을 했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모두들이 목에 영광의 메달들 걸고 계신데요. 이어서 폴리메카틱스 직종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박준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리메카틱스 직종 박준호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모바일 로보틱스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박홍철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바일 로보틱스 직종 국가대표 박홍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포츠 종목에만 국가대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포츠 올림픽에만, 뭐, 메달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제기능올림픽,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회고,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대회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대회, 부감독님으로서 선수단을 총괄하셨는데, 일단, 국제기능올림픽 대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는 그 1950년도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어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를 시작한 목적은 직업 훈련 촉진과 직업 음. 훈련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을 초청해서 어, 경기를 1950년대에 한게 처음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43번에. 어, 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인근의 유럽 지역 국가들끼리 경기를 매년 실시하다가 음, 음. 점차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로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아. 지금은 경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이제 만 22세 이하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연령제한 경기이긴 하지만 음. 어, 회원국이 약 60여 개국에 달하는 등전 아. 예,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예. 규모 있는 대회 로 이제 대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간의 대회에서 이뤘던 성적들을 한번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저 우리나라는 1967년도부터 참가를 네. 하게 돼서 올해까지 28번의 대회에서 19번의 종합 우승을 이뤘습니다. 와, 예. 맨 처음에 이제 참가했을 때 10년간은 우승이 없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처음 우승을 하고 네. 어, 20번의 대회에서 18번의 종합 우승했죠. 을 예. 야, 우리나라가 2 8번에 대회, 참가했던 28번의 대회에서 19번의 종합 우승이라고 그러면은 뭐. 거의 나갈 때마다 웬만해서는 늘 1등을 차지한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축의 박수를 한번 좀우리가 치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또 이번에 우승을 일궈낸 또 대표적인 주역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제 브라질로 대회 에 다녀오신 거죠. 어떤 종목에 이제 총몇 명의 선수들이 이번에 출전을 한 거죠? 네 이번 브라질 상파울로 대회는 사상 최대 규모 선수들이 네. 참여를 했고요. 음. 어, 모바일 로버틱스 등 50개 직종에서어전 세계 59개국의 1189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큰 대회였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5만 명의 관람객이 경기를 관람하거나 네. 각종 부대의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네. 우리나라 참가는 뭐 여기 모바일 로버틱스그 대회 4연패를 이룬 모바일 로버틱스등 마흔 한개 직종 45명의 네. 선수가 참여를 했고요. 또42 분의 국제 심사위원과 41 명의 통역 봉사위원, 그래서 전체 공식 대표단 160 명의 공식 대표단이 참여를 했, 했었습니다. 예. 네, 역대 최대 규모였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나 그에 걸맞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성적을 조금 어,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좀 한번 마음껏 설명해 주시겠어요? <laughs> 네. 네, 저희 그. 이번 대회는 이제 8월 1일1일부터 16, 네. 8월 16일까지 개최가 됐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저희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음.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우수상 14개를 획득해서 이제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와.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번째 종합 우승을 했고, 예. 또 2007년도 일본 시조가 대회부터 네. 5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5회 연속 우승.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꾸준하게 계속 우승을 차지한다라는 거. 아무래도 선수들, 지금 나와 계신 선수들과 또 스튜디오에는 못 나왔지만 또 열심히 해준 선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민수 선수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딱 메달 발표 순간,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환희의 순간이 딱 메달 발표 순간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음, 저는 솔직히 네. 그때는 엄청 놀랍기만 했어요. 어.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메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 이게 수, 시상식 발표를 하는데 음음. 동메달을 수상을 했는데 어,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은메달을 딱 공개를 했는데 또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 나 떨어졌구나. 아니요. 그때 이제 한국 국기는 있었거든요. 아, 아, 아. 그래가지고 그때, 혹시 했는데 딱 금메달이 와, 발표하니까 예. 어, 당황스러웠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엄청 기뻤지만, 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래요. 아, 진짜 우리가 또 박수를 이렇게 쳐줘야될것 같습니다. <laughs> 야, 근데 그 사실은 저희는 뭐 메달을 딸 일이 없으니까 뭐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어떤 기능 어 올림픽에 참가할 만한 어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 궁금한 거죠. 우리 가연정 선수도 홍일점으로서 메달 땄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무대 예. 올라가기 전까지는 네. 제 메달이 무슨 색깔인지도 몰랐고 어. 그래서 올라갔는데도 기분이 그냥 멍했어요. 어, 시, 실감이 안 돼서. 네. 너무 어. 실감 안 되고 그래서 은메달이라고 발표 나자마자 네. 그 목에 은메달을 걸고 나서야 어...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 그래서 이제 무대에 내려와서 네. 엄마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을 때 네. 이제 친구들도 이제 응원도 해주고 하니까 그제서야 네. 실감이 나서 이제 가슴이 벅 차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음... <laughs> 그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그래요? 울진 않았어요? 어... 엄마한테 연락했을 을때 울었어요. 그때는 네. 울었자꾸. 아 그래요. 아그 벅찬 감동의 순간이 지금 이 스튜디오로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도 선수도 메달 딸때 어땠어요? 일단 처음에는 네. 일단 와 끝났다. 아, <laughs> 이게, 네, 이게 제일 큰 그거였고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제가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메달 받으니까는 네. 그게 좀 마음속으로 좀 그랬고 네. 또 우리나라를. 좀 자랑스럽게 음. 할수 있게 되어서잘 네,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끝났다라는 안도감이 또 들었겠죠. 맞습니다. 우리 이정우 선수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네,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는데 네. 일단 모든 동기들이 그렇겠지만 음. 제가 이제 한 4년에서 5년 길게는 5년까지도 음. 이 무대 하나만을 보고 아. 꿈꿔왔던 대회인 만큼 저도. 시상식장에 올라갈 때까지 메달을 딸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견제하고 좀 강대우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이 음. 동메달에 처음에 불리고 이제 음. 프랑스가 은메달을 불렸을 때 그냥 해냈다 야. (4년간) 노력했던 어. 게 해냈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면서 그냥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질렀던 것 같아요. 들고. 대회 기간에 또 광복절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을 이긴 것에 대해서도 나름의 어떤 우리만의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네. 그것 또한 기분 좋았을 것 같고, 네. 일본이 또 옆부스에서 바로 대회를 해가지고 아. 경기를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기분 좋았어. 알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도 이렇게 선수들의 목에 메달이 걸리는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이 태극기를 흔드는데 하, 진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선수들이 참 보기 좋네요. 우리 박공철 선수도 그때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저는 이전에 선배들께서 너나게잘 네. 하셔서 이제 저희가 사연패를 도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은메달인 줄 알고 있어서 네. 이제 그동안 잘해왔던 거를 무너뜨리는 게 돼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음.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면서 다행, 안도감도 많이 느끼고요. 되게. 엄청나게 즐거웠어요. 어, 그래요. 선수들이 이제 어떤 그 선배들의 명성에 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도 분명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메달을 따낸 우리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또 부감독님 이런 우리 코칭 스태프분들은 종합 우승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당연히 목표였겠죠. 예, 당연히 예. 이제 목표가 종합 우승이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좀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선수들이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음. 선수들을 믿었고. 음. 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 우승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승에도 본점 같은 <laughs> 느낌이 있어요 예, 예, 분위기가. 예. 그래가고 예. 사실 뭐 이제 뭐 그래도 좀 불안하긴 했지만 음. 우승은 하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브라질이 음. 뭐 대규모 투자도 많이 아. 했고 또 개최국의 이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지난 대회보다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회 끝까지 음, 음. 초접전 양상이었기 때문에 누가 종합 우승을 음. 할지도 알수 없는 완전 안개 음. 전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그주변의 견제도 좀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현장에서 근데 좀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사실 제일 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국의 성적이 음. 오르기 위해서는 최강국인 네. 한국을 어떻게 해서 이제 끌어내려야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음. 뭐 유럽, 아니면 중화권 음.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 선수들을 견제하고 아. 예,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음. 예, 견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랬군요. 예. 그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견제를 우리가 지금 지금부터 한번 고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아, 진짜 막 얄미울 정도로 경기력에 방해가 있을 정도로 어떤 주변의 견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강민수 선수 또. m v p 니까 그런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음 일단은 네. 이제 우리나라가 강세다 보니까 네. 이게 주변에서 계속 사진 찍는 소리도 나고 아, 계속 방해하려고 예뭐 예, 아. 그런 것도 있었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기도 하고 음, 음. 좀 신경 심리적으로 좀 아. 방해를 하려고 했던 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경기를 못했던 거죠. 사실은 주변에 하도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박준호 선수도 좀 기억나는 경험 있으세요. 주변에 견제라든지 어떤 힘들었던 점? 일단은 그 관중석들이랑 그 심사위원님들이 네. 저희 나라를 중심 집중적으로 좀 많이 어. 왔었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해도 되는데 저희 나라 똑같이 하면은 저희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청소도 같이 했는데 네. 시간이 또 뺏긴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나라한테만 엄격하게 어떤 규칙들을 좀 적용을 했던 것같다는 생각도 들고 박홍철 선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땠어요? 네, 대회에 나갔을 때 이제 음. 저희가 출국하는 날에 갑자기 대회 룰이 바뀌어 버려서요. 출국하는 날에 브라질로 가는 날에 네, 그렇게 대회 룰이 바뀌어서 저희는 이제 로봇을 조립할 때볼트 조립도 아예 기초적인 수정부터다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로봇이 거의 반조립이 돼서 오거나 완전 조립까지 다 돼서 오는 상태의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그 부분에서 에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때 딱그 심정 드는 순간 어땠어요? 비행기를 폭파하려는 뭐 그런 심정이었어요? 어땠어요? 네.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연습을 많이 해갔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미로는 네. 하긴 했는데 사실 갈때 많이 불안했죠. 다른 나라들은 완성된 로봇 자체를 들고 오니까 문제가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아... 그 불안한 마음으로 또 비행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에도 좀 영향을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금메달을 이렇게 따낸 것 같습니다. 가현정 선수는 뭐 여성 선수로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네, 화해정 씨 역시도. 음. 견제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 첫날부터도 청소 끝났는데 이제 일본 선수는 나 부스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저는 나온 상태였고 네. 저한테만 이제 빨리 가라고 하고 어. 일본 선수한테는 어, 이제 정리하세요 이렇게만 조용히 얘기하고 어. 첫날부터 이제 견제를 받아서 좀 서운했던 것도 있고 좀 심했어요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은 1등의 서름인 거예요 예, 주변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봐주질 않거든요. 편안하게 대하지도 않고 이정우 선수도 기억나는 겸재 있어요. 네, 제가 직종 특성상 예.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이제 프랑스나 일본, 이태리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는데 음, 음. 저번 대회 때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제가 직종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유럽권이나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음, 음 그러니까. 저희 직종은 이제 객관 직종보다는 주관적인 것에 좀 채점 영향이 좀 커서 네. 맛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대회 끝나고 보니까 거침없이 이렇게 채점을 어. <laughs> 해 주셨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는 네. 예. 그렇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경기를 할 때도 음. 계속 제 부스 앞에서 보고 있고 음. 그러니까 부스 안에서 했는데 저희 제가 직종은 그런 위생 관리 음. 때문에 부스 안에서는 이제 선수들하고 심사위원만 거의 마킹돼서 음. 경기를 하니까 한세명네 명씩도 보고 있을 음.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좀 많이 떨렸었죠. 그래요. 자, 그래도 이 재과직종에서 이 유럽을 꺾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사실 뭐화훼직종이나 재과직종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직종이긴 한데 우리 세 분의 직종이 좀 많이 생소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강미수 선수 동력제어 직종이 어떤 부분인가요? 음, 동력제어 직종은 네. 이제 산업 현장 응. 공장에서 이제 뭐 기기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기들을 한 작업판에 축소를 해서 아... 제가 이제 그 기계들을 직접 설치를 한 다음에 아... 그 설치를 한 거에다가 프로그램하고 예. 이제 전기 배선을 해서 아... 이제 동작을 시키는 예. 네,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아... 직종입니다. 굉장한. 브레인이슈군요. 사실 그 분야에서 금메달까지 따내셨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 박준 선수는 폴리메카틱스 직종이에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일단 선반이랑 밀링이랑 아. 선반이랑 밀링이라는 기계 가지고 네. 부품을 깎는데 그 부품들 다 깎아가지고 그걸 조립을 해요. 예예. 예. 근데 조립을 하는데 이제 실린더랑 보터를 사용하는데 또 PLC라는 자동화 부품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아. 이제 제가 만든 제품이. 그 문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제 점수를 다 받는 거예요. 어. 아 사실 박준호 선수는 이제 머리 색깔이나 뭐 이런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네요. 매달까지 따신 걸 보면은 네. 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수상을 하신 것 같고 박홍철 선수는 모바일 로보틱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 상황 하나를 설정을 해서요. 네. 이번 대회 때는 이제 물류 저장 창고를 라는 상황을 설정을 해서 네.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모바일 로봇 시스템을 이제 직접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음. 그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까지 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다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와 역시나 대단한 분들을 지금 모셨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종 이 부문에서 어느 정도 단순한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대표가 되기 위한 과정도 뚫어야 되고 또그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세계 선수들과 어, 싸워서 이제 값진 메달을 따는 우리 선수들인데 대회 출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감독님? 네. 네, 지금 국제대회에서 메달 따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네. 국가대표 선발되는 어...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약간 좀 쇼트트랙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최강국이니까. 예. 어... 예. 직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예, 예.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총세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네. 먼저 우선은 이제 그 17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하 음, 음. 지방 기능 경기 대회에서 3위 이내에 들어야지 3위. 예.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단 그게 1단계예 예. <laughs> 예, 예. 그래서 이제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에 출전해서 예. 1위, 2위를 하게 되면 네.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자격이 또 주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이제 국제 대회는 경연제로 시행이 되고. 국내 대회는 매년 실시가 되기 때문에요. 예. 최근 2년간 그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1위, 2위 한 4개 팀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예. 그중한팀 또는 한 명만 국가대표 선수로 음. 선발이 되는 거죠. 예. 야, 이게 또. 부상을 당해서도 안 되고 꾸, 꾸준히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이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어, 세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대표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 앞에 옛 소울노 팻말을 갖고 계시죠. 예,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대표 되기도 힘들었고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 대표 되는 게더 힘들었다. 맞으면 예스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노 no. 하나 둘셋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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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 우리 박홍철 선수만 노예요. 메달 따는 게더 힘들었다. 네. 어 어떤 이유에서죠? 어 이제 저희가 올해 갑자기 이제 직종 국제 대회 직종이 많이 네. 바뀌어서요. 네, 네. 이전에 국내 대회 하던 것들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아... 아예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것들을 다 배워서 음음.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툴도 바뀌고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 영역도 많이 넓어져서 음.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그 직종 부문에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메달 따는 게더 힘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대표 되는 게 쉬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네, 그것도 전혀 쉽지 않았죠. <웃음> <웃음> 그래요. 자 반면에 이제 다른 선수들은 국가대표 되는 게더 힘들었다라고 거의 만장일치로 지금 예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정국 선수부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국가대표 되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대에서 제가 노력한 만큼 길이 음, 음. 정해져 있는 건데 네. 이제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멀기도 음. 멀고 약간 그러니까 좀 불안하면서 음. 그러니까 막연한 꿈이잖아요 국가대표가 되려면. 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고 음.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도 좀 음. 힘들고 약간 음. 그러니까 좀 심적으로 그때. 훈련하는 게 국제대회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 확실한 목표가 없을 때니까. 그래요. 네. <laughs> 그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꾸준한 그 등산의 과정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잖아요. 언제 네. 다가올지 모르고 정상이. 네. 예. 가현정 선수도 좀 힘들었던 경험 있어요? 국가대표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네,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우선 저는 디자인을 뽑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 디자인. 네, 겹치면 이제 창의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아. 어, 안 겹치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심사님들께도 위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음. 이제 디자인 뽑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국가대표 되는 게 진짜 힘듭니까? 어때요? 느껴보니까? 아, 네, 저도 국가대표 되기까지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네.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2, 2년 안에 4 명이라는 최고의 선수들이 뽑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을 뽑는 건데 다 실력은 다 잘, 잘하고 음. 뛰어나기 때문에 음. 그한 명을 고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음. 이제 저처럼 5, 6년 동안 이제 기능을 음.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음. 그래서 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들 어려웠고 주관 채점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아쉽게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어... 있으니까 네. 우리 선수들이 참 어린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이 대단한 정신력을 지금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수 선수도 국가대표 되는 게 힘들었다 느껴지시는 거죠? 예. 얼마만큼 힘들었어요? 음 일단은 네. 동력제어 직종은 음, 음. 이제 세계 대회보다 국내 대회 과제 난이도가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선수들의 실력도 음. 더 훨씬 레벨이 높거든요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학생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취업 음.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걱정도 있고 음. 이제 주변에 일반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하는 오, 상태고 네. 어. 이제 불안한 상태도 네, 네, 마찬가지죠 네, 네. 그 불안한 상태에서 또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음. 이제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음... 이제 그날의 컨디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음... 그런 것들이 종합적이어야지 음... 국가대표가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정신적으로도 참 부담이 압박이 심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잘생긴 박준호 선수는 국가대표 되는 게 어떤 게 힘들었어요? 일단 3년 동안 네. 비슷한 실력의 경쟁자들이고 또 국가대표 평가전을 한 선수들이랑 음, 음. 같이 청국대 때부터 봐왔으니까는 실력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 과제도 국제 대회보다 훨씬 어려워요 문제가 네 어. 그래 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와 아, 진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참 존경의 마음을 예 여러분께 아~ 한 한분한분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때는 유혹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 나이대가 근데 이렇게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 또 대한민국의 힘이 아닌가예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칠판에 지금 적어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이겁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국제 기능 대회에서 계속해서 우승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단어로 지금 적어 주셨습니다.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시죠. 대한민국 이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연속 우승을 한 비결은 네모다. 자, 우리 남성 선수들부터 한번 쭉 살펴보죠. 박공철 선수는 잠, 그리고 박준호 선수는 노력, 그리고 강민수 선수는 휴일, 그리고 우리 장윤석 부감독님은 사람들, 그리고 가현정 선수 슬럼프, 그리고 이정 선수 재미입니다. 우리. 장윤석 차장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람들의 힘쭉 예. 한번 들어주세요. 계속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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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라고 응. 이제 썼는데요. 언제 응. 이제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바, 맡고 있는 국제 심사위원님과 지도위원님들 응. 또그 다음에 대회 현장에서. 선수들의 입과 기가 되어줄 음. 통역 봉사 요원들. 아,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수들 후배들도 음. 선수들이 훈련할 때 어, 이제 뭐좀허드레 일도 좀 담당해주고 음. 또 대회에서 견제용으로 음. 훈련하는 걸저 방해하는 회방꾼 역할도 하고 아. 이렇게 모든 분들이 우리 선수들이 대회에서 음. 최고의 기량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하고 있지 않는가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또 일심동체가 됐던 우리 선수단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고 가연영 선수 이제 슬럼프? 우리가 우승을 할수 있는 비결이 슬럼프다? 네. 어, 무슨 뜻이죠? 음. 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같이 훈련하면서 네. 어, 슬럼프를 겪었던 친구들을 그러겠죠.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슬럼프 때문에 더 성장해가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을까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아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면서 네. 성장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선수는 재미? 네. 어 재미가 있다라는 얘긴가요? 네 동기들이나 다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자기가 하는 직종에서 되게 다 즐거움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만큼 재밌어 하니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 또 이제 집중하면 또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강민수 선수는 휴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휴일. 음. 이제 우리나라는 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게 네.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은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좀 이제 집중 훈련 기간이 좀 우리나라보다 짧아요. 어.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휴일 쉬는 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음. 얘기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적정히 쉴 때는 쉬고 이제 음. 훈련을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해서 음, 음, 음. 해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이제 적정한 휴일을 가지면서 아, 체계적이에요. 예, 체계적이죠. 어... 휴일을 더 달라는 어떤 아, 무언의 그런 거 메시지 아니고요. 그런 그 아니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아, 제 휴일을 잘 활용한다. 잘 활용하는 편이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만의 어떤 노하우인 셈인 거겠죠. 예예. 네. 예. 그리고 박준호 선수는 노력. 네. <laughs> 예. 기본적인 거죠, 사실. 일단 저는 <laughs>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건데 네. 일단 노력을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고 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회 때 음. 가면은 실수를 한 가지 이상은 무조건 음.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음. 그때 노력을 안 하고 포기한다면 아마 메달을 못딸 거예요. 음. 근데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네. 끝까지 한다면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의 뭐그 선수단 단장님 같은 이야기를 지금 <laughs> 해주셨습니다. 노력이 사실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얘기 좀 짚어주신 것 같고. 박홍철 선수는 잠이에요, 잠. 네. 예, 이것도 역시나 좀잠좀 재고 달라는 어 약간의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요.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을 할때 이제 매일 한 새벽 6시쯤에 일어나고 음. 그다음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대회 가까워질수록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훈련을. 음, 음.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는 새벽 4시에 들어가서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들어가서 아. 다시 6시 일어나 기상을 해서 두시간을 자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아. 잠을 충분히 자주는 것도 네. 좋고, 그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도 이제 음.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두 시간 잔다는 건 본인 스스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됐다라는 얘인 거죠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주변의 강압이 아니라 제가 어...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대단하십니다. 와, 진짜로 대한민국이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모두 총망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이런 노력과 또 감독님과 부감독님을 비롯한. 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그래서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 또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메거진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 우리 여섯 분의 더 살아있는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으로 진행하는 잠메거진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